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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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개구우먼에서 연예인 최초로 뷰티 전문가로 변신한 우리 정재윤 선배님이시죠? 저한테는 모시고 꿀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박수리 나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SBS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어. 아감회가 너무 새롭고. 캬. 전 여기서 라디오 진짜 오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네. 이거 뭐야? 예, 아까 뭐 사장님께서지만은 네. 언제쯤에? 90년대 한 중반부터 2000년대 대기이 아. 그러니까 SBS 와. 생기기 전까지. 예, 목동 오기 전에. 네. 와. 그러니까 2호 자리에 있기 전까지. 예.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재밌고 어. 거의 매일 출근했었죠. 그러니까 네. 어, 이거 뭐 라디오로도 대선배님이고, 음. 어 방송 뭐 코미디로도 대선배님이시고. 라디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예. 유민상 씨 너무. 너무 재밌게 잘 하시네요. 물론 그지, 제가 좋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저녁에 들은 적도 있지만 예. 또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역시 아유 역시 하나님 공평한 게또이 예. <laughs> 뭔가 이안 예, 예, 예. 보이는 곳에서 예, 잘할 예. 수 있는 재주가 예. 또 있으신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뭐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이게 예. 입으로 떠드는 것만 조금 낫고 예. <laughs> 나머지를 좀 가, 많이 가져가셨어요. 예. 자 네. 선배님이 근데 네. 와. 저도 그냥 m 본부다 보니까 뭔가 네, 네. 따로 이렇게 많이 마주치고 이런 일이 거의 맞아요. 없었는데, 어,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제가 저본부 음. 기술을 외고 우 다닌 건 아니니까 일기세요. 네, 네. 나 일기예요. 조상이에요, 개그맨 조상. 뭐, 저희 그 거기 뭐야, 제가 앨범 분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시를오 네. 네. 가보면 저희 선배들끼리 쭉그 도표처럼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 그러, 그렇죠. 그러면 제 꼭대기에 붙어 계신 요 제일, 있어요. 제일 아, 네. 꼭대기에. 그런데 그때 뭐. 제가 1 0대에 데뷔했어요. 어, 아, 진짜요? 세, 십구 세. 아직 성인 되기도 전에.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오. 합격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에 이미 합격을 해버렸어요. 오, 와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

네네 아. 네. 그렇습니다. 와 이연주 언니 이연주 네. 네. 뭐그 김성은 씨 오. 최고봉 씨. 오. 네, 요런 분들이 저 동기예요. 야 제가 네. 이경주 선배 저기 뭐콜주사 봤을 때도 이제 네. 약간 엄마라고 하거든요. <웃음> 아, <웃음> 왜냐면, 아, 물론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시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동기예요. 오. 네. 그, 네. 그, 그 화려한 라인업이군요. 그네 그렇습니다. 와. 그때가 거의 뭐 코미디 개그의 뭐 절정기였죠 황금기. 네. 선생님은 어떤 코너 저, 하셨어요? 저 모르세요. 야, 이놈아! 아! 빌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박미선 씨 할머니. 아. 별난할머니 할머니 역할을 많이 하셨구나. 많이는 아니고 올, 네. 잠깐 했어요. 근데 네. 그 임팩트가 네. 너무 임팩트가 세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요일 일요일 밤에 스탠딩 개그가 네. 처음 생겼을 때 아. 제가 이제 박미선 씨도 신인, 저도 신인 네. 이래서 했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였죠 그때는. 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그 할머니 가발을 네. 벗고 주름을 지우면서 네. 제 얼굴이 나타나면서 아 정재윤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와, 하면서 그치. 그때 좀 오. 잠깐 인기가 있었죠. 네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민님이 네. 어느 순간 개구우먼에서 음. 네. 뷰티 전문가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연예인 최초로 또 네. 됐다고. 사실 왜 그랬냐면 네. 이게 그개그맨으로 너무 일찍 데뷔해가지고. 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어.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나, 나는 그냥 개그맨으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네? 그러다 보니 아, 나또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또뭐 이민상 씨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이라는 게 선택돼서 들어와야지만 할수 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막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택해서 어. 공부를 하고 좀내 전공을 살리고 싶은데, 어. 영국 전공해갖고, 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어. 그렇다고 난 식당할 주제도 아닌 것 같고, 카페도 식당으로. 못하겠고, 어. 아니, 근데 연예인들이 그런 거 제일 많이 하잖아 부업으로 하는 느낌? 부업으로. 잘하고. 근데, 아, 나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뷰티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공부해서 인정받아야지 했는데, 잠깐 아. 연예계에서 학력 위조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느꼈어 아, 나 똑바로 해야 되겠다. 아 진짜 똑바로 해서 사람들이, 와, 정재현 진짜 전문가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어, 뷰티학과로 가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석사까지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뷰티에 관계되는 자격증 한 13개, 14개 됐네. 얼마 전에 <laughs> 하나 또 따서. 14개요? 네네. 정도 받고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 하더라고요. 네. 상인이 뭐라고 못 하죠. 예. <laughs> 그래도 아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얼굴 사장이냐, 바지 사장이냐. 네가 뭘 하냐. 어, 그런 수... 거 듣고 수... 싶지 않아서 네. 스킨케어샵 운영할 때도 원장님이 뭘 알아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 요리사 나가면 식당 문 닫듯이. 어. 연인이 또 한다 그러면 아, 뭐 저분을 하는 건 아니고. 이만상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선생님들이 나가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바로 음, 그런... 그런 정도까지 딱아 놨죠. 아, 위치를. 한마디로 짜 요리하는 사장님. 그렇죠, 원래 그렇죠. 연인들이 요리 안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말데 네. 그건 뭐 다른 걸 떠나서 진짜 네. 약간 그 인간적으로 약간 음. 그어 약간 선배가 약간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피부 상담 많이 해요. 어. 저한테. 어, 잠깐, 저도 그럼, 네. 저도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시멘트형이라고. <laughs> 나왜 그런지 알것 같아. 네. <laughs> 지금 약간 조명 밝해서 네. 보니까 좀 보이죠. 네, 민상이 네. 참 그냥 귀엽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네. 피부 걱정 있겠다.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이게 지금 조금 찍어 바른 건데 이지경이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아, 이게 좋아지는 밝게 하는 방법이 요있어 어? 진짜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딱두 개만 알려줄게. 해, 네. 지금 알려드릴까요? 어, 그럼요, 너무 좋죠. 유민상 씨는 네. 세수만 똑바로 하면 돼요. 아니, 세수를 <laughs> 이상하게 한다는 <laughs> 소리가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예. 각질 제거를 살짝 잘하면 아, 얼굴에다가 제가 봐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유민상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아, 처음엔 좀 세게 해도 되겠다. 너무 무거서 얼굴이 네, 무거... 살짝 한번 베견내도 되긴 할 정도로. 무거운 맛있는데. 예. <laughs> 그 무거운지 그래서 아. 어, 각질 제거 잘하고요. 아. 수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안해 그러니까. 이거 저옛날 스타일리스트도 네. 그, 그 스크럽 아 스크럽은 안 돼요. 아 어, 이것도 안 돼요. 아 스크럽은 또안 돼요. 그걸로 긁으러 각질하라고 안돼안돼안 돼. 그게 각질이 아니야. 뭐, 뭐. 근데 오늘 어. 제가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피부에 관심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남녀가 요즘 다 너무 없는데, 많이 들어왔다고 남녀녀가. 작가님, 피디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유민상 씨도 사실 이따가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종류를 잘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각질 종류를 스크럽은 되도록 하시면 안 돼. 그걸 뭘로 이걸 얼굴에? 이게 지금 얼굴 딱 보아니 기름기 많죠. 기름도 많아 장난 건조한데 기름은 나와 이상한. 그 수부지 같아요. 피부야. 왜? 수부지. 수부지요? 수분 부족 지성 피부. 아 어,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어왜 그런지 알아요? 네. 이게 박 바... 건조하니까 네. 밖에 기름이 껴서 네. 수분이 없는 애를 도와주려고 막 노력하면서 배출하는 거예요. 아, 아, 수분, 속은 수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 건조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 유민상 씨는 바하라는 네. 각질 제거의 종류가 있어요. 네. 아하가 있고 바하가 있고 요즘에 어, 제 3세대 각질 제거로 오. 파하가 있어요. 어 조금 어렵죠. 아하 바하 파하. 바하. 그러니까 바하 내가 적어주고 네. 갈 거예요. 갈 오, 때. 그럼 네. 진짜 다른 남자로 변신할 거예요. 정말요? 파하 쓰고 네. 수분크림만 잘 바르면 이 얼굴 네. 완전 변해요. 이게 성분 이름인 거예요? 바하. 네네네. 네, 네, 네. 어, 그게 들어간 제품이 있는 거고. 각질제거로 사실 이렇게 네. 내가 빨리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윤석씨 얼굴 보니까 나온 김에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네. 각질제거.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예. 오늘 오늘 질문 중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상담해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많더라고요. 예. 아하는 약간 과일에서 뽑는 거예요. 오. 과일 뭐사과 파인애플 이런 데서 나오는 어, 그런 살리실산이라고 해요. 간구산 예. 약간 네 오. 산이에요. 예뭐 네, 느낌이 오죠 벌써 예. 그 사과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애들로 살짝 피부를 벗겨내는데 오. 이게 또 힘든 게 뭐냐면 농도가 달라요. 10%, 그렇지. 20%, 25% 있는데 아 전문가들이 25% 써야 되고 네. 모르는 사람들은 약게 해야 되는데 잘못 그렇죠. 각질 제거를 해 버리면 너무 센 걸로 얼굴이 확 뒤집어지고 어. 빨갛게 되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지성 나는 기름이 잘 나온다. 아, 나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꿀디처럼 네. 수부지구나. 속은 네. 건조한데 밖에 피부는 네. 기름기가 올라오는구나. 네. 이런 사람은 바하를 추천해요 오. 이게 여드름성 피부 오. 약간 염증 많이 올라오고 오, 저요. 그러니까 내가 바하 쓰라 그러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조금씩 올라오고 염증이 계속 네. 그게 수분 부족하면 또더 올라와요 아, 나 어린데도 저 가습기도 안 들어요 어머 자랑이니 귀찮아. 아 귀찮아 <laughs> 귀찮아서 딱히 이렇게 진짜 코가 바짝 마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음, 저는 아, 그래서, 그래서 눈 주위는 약간 약간 아토피. 이거 뭐 아, 저 아기 약간 눈 주위 에아토비어요 그러니까. 어머 수생님 어. 저순에 되나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요거만 하면 돼요. 그 대신 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딱 보고 나오는구나. 발을 예. 쓰라고 했다고 눈 주위는 쓰면 안 돼요. 아, 절대로. 아 여기도 여기는 돼요? 피해야 돼요. 진짜. 여기 되게 열려가지고요 굉장히 제일 예민하고 우리 전체 피부 중에서 네. 가장 얇고. 피부가 눈밑이에요. 두번 비비면 색 박해져요. 어, 그러니까 네. 보여요 예민한 게. 그래서 네. 눈 주위는 피하고 바하를 바하로 된그 제품을 사지 말고 토너만 사면 돼요. 하... 바하가 들어있는 토너 토너가 있다. 아니면 바하가 들어있는 비누 클렌저. 요거로 세수만 매일 하고 수분 크림, 수분 크림. 너안 바른다고 하니 수분크림까지만 얘기해줄게.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네. 더 이상 얘기해주면 유민상 씨는 어려워서 아, 이해도 못하지만. 못하고 하기도 싫어할 네, 거예요. 그래서 바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닦아내기 그다음에 수분 크림으로 얼굴 바르게 하면 진짜 다른 남자돼요. 가서 바 들어 있는 거 주세요, 아마 다 알아요. 다, 다 알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야,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선배님 지금. 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선생님 이 지금 자2부에 가서 여러분 지금 예 육골 피부 관리법 이제 여러분들 질문 이런 거 본격적으로 갈 거니까 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짧1 0 3 5 짧은 걸로기면긴가병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2부로 넘어갑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개구우원에서 뷰티 전문가로 변신한 정재윤 씨 모시고 꿀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환자 저와 함께하고 있죠.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와, 이 시간이 훑딱 지나가가지고 아, 지금 자 우리가 꿀 피부 관리법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배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따단 크림 겹치기로 내 피부를 보호하자입니다. 아! 크림 겹치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사실 여러분들 크림 뭐 얼마짜리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3만 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쓰실 거예요 웬만하신 분들은 로션 그냥 그런 것도로에 들어가는 로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로션은 약간 여름쯤에 쓰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크림은 왜 크림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추워지고 이런 겨울에는 네. 로션은 O W W O 중에서 네. 이게 근데, 네. 오, 예. W, W, O 중에서 W, 워터. 워터가 어, 예. 많은 게로션이고 오, 어, 오일이 많은 게 어. 크림이에요. 아. 근데 요즘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 있는 수분도 뺏기거든요. 어. 네. 우리 얼굴 수분이 진짜 많아요. 날아가죠. 생각, 어. 그래서 그걸 크림으로 싹 덮어지면서 어, 수분도 들어가지만 내 얼굴에 자체에 있는 수분을 또 막아서 안 음. 날아가게 하는 방패 역할도 해줘요. 아. 크림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크림 바르잖아요. 어. 그런데 어~ 만약에 (3만 원짜리) 크림을 갖고 계신다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잘 들으시면 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크림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어, 어, 그, 그 정도 말다 본인, 본인이 2~3만 원짜리 크림을 쓰고 있는데 어. 제 얘기대로 하시면 네. 얘가 그 가치가 네. 15에서 20만 원으로 아, 변신해. 있는데도 그걸로 오. 그걸로 변신하는 거야. 아, 어떻게 쓰느냐? 네, 네, 네. 뭘 타고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네, 잘 들으세요. 네. 사람들이 수분 크림 많이 바르세요. 크림 많이 발라서 건조한 맞아요. 걸 피하세요. 하면 네. 하면. 듬뿍 퍼서 많이 발라요. 푹 찍어 바르는 그치,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많이 바르시면 좋아요. 제가 아까도 유민상 씨한테, 어, 어 꿀디, 너는 많이 발라.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수분, 수분크림을. 네. 네, 그게 많이 발라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 많이 바르면 어떻게 할거야 이제 크림에서 푹 퍼서, 네. 오른쪽 많이 듬뿍 바르고, 네. 왼쪽 푹 퍼서 많이 바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치? 그게 꿀벌. 아니에요. 어, 그럼요. 한번 바를 때, 얇게 두 번, 세 번을 바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2만원짜리 크림을 화장대에도 하나 놓고, 오. TV 옆에, 그 소파 옆에다 하나 놓고, 오? 세면대에도 하나 놓는 거야.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림이 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화장하지 않았을 때, 오. 있을 때 세안을 했다. 그러면 예. 일단 크림 한번 바르죠. 네. 그러면 알람을 또해 놓으세요. 정말 하? 예뻐지고 싶으면 와, 알람을 한, 한 5분 후에. 예. 울리면 크림을 한번더 발라. 아 얇게. 예. 많이 말고. 아, 듬뿍 말고도. 듬뿍 조금이라도. 말고. 그냥 적당하게. 예. 그렇게 바른 다음에 TV를 또 봐요. 예. 그럼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크림이 눈에 보여. 예. 그러면 또한 15분 지났잖아. 예. 그럼 또 크림을 발라. 예. 바르는 거야. 아 그럼 이제 10만 원이 됐어. 예? 그러고 나면 저쪽에 가다 보면 침대 옆에 하나 있어. 어난 기초관리 다 했는데 어, 일찍 세수, 세안을 끝났기 때문에 자는 시간까지 한 3시간 떴어요. 예? 우리 들어가면 바로 세안하잖아요. 네네네, 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민상 네. 씨는. 들어가면 저도 매, 화장 하나는 합니다. 아 하는구나.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네. 그 침대 옆에 하나 더요. 그러면 난 벌써 기초 화장 끝냈지만 자기 전에 또한번 바르는 거야. 아. 그한네번 발랐죠. 그러네럼 이게 3만 원이 갑자기 15만 원, 20만 원어치의 값어치로 변신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바르세요, 듬뿍 바르세요를 한꺼번에 이렇게 바르는. 그게 그렇게 막 갑자기 들어가지도 않고요, 화장품이라는 하죠, 게. 맞아, 그그네 네, 네. 네. 이걸 조금씩 해서 나눠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겹겹이 발라주는 게 훨씬 피부가 좋아져요 네그 방법을 꼭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많이 발라라 그러면 막푹 퍼서 그래 많이 발라야지 계속 피부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흡수시키고 놀다가 또한번 보이면 또 바르고 오.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 확실히 모든 간에 진짜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그런 느낌인 네. 게 아. 수분막이 안 날라가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막아주면서 네. 나중에는 꽉 잠금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시면 정말 나중에 아, 내가 왜 이렇게 스킨케어 샵도 안 가고 병원 피부과도 안 갔는데 피부가 좀 촉촉하고 괜찮아졌네? 음. 그러면 이 겹치기 크림 바르기만 해셔도 훨씬 오. 피부가 좋아져요. 오, 요거 야, 뭐 진짜 꿀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 차라리 저렴한 걸 사서 사서 여러 네. 개 사서 네. 계속 발라주는 게 효과가 습니다 맞습니다. 오. 자주 자주. 어, 음.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또두 번째 방법, 꿀 피부 관리법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스크팩 하지 마세요. 야. <laughs> 왜왜왜막 아니 우리 <laughs> 저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하면 맨날 주고 제발 좀잘때 밤에라도 아니면 음. 저기 와라도 좀일어도 하고 좀 그러라고 뭐라도 좀 네, 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음. 이런 걸잘 모르겠어 가지고 네, 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 거죠? 아니야. 아 그게 또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면서요. 이게 틀은 거죠. 아. 꼰 거지 한번. 어떻게 아, 마스크팩을 하긴 하데 네.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오? 하지 않는 게 낫다. 아, 똑바로 안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어. 왜냐면이 한때 언젠가 네. 어떤 지금은 이제 어디 우리나라에 안 계세요, 군이모 배우의 그 일일 일팩. 이 유행이 돼서 어, 어마어마하게 그게 이제 팩. 유행이 됐어요. 그렇군요. 하루에 한 장씩 마스크팩으로. 어,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어, 저 피부 관리 열심히 해요. 오. 하루에 한 번씩 꼭 마스크팩 하고 잔다고. 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보면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못 느끼고 어.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어. 얼굴이 더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어허. 그거는 3,000원 2천원짜리 그러니까 가격을 네. 비싼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뭐가 들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걸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또 어떤 분 아깝다고 30분, 40분 그냥 붙여 놓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정말 한 제가 그냥 가격을 정해 드릴게요. 네, 그냥 딱 정해 드릴게요. 네. 음2 0 0 0원개당개당 네. 2000원 3000원짜리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할 거면 네. 5000원 이상 한 장에. 아, 어거이긴 한데. 좀 비싸죠. 아. 5000원이 왜냐면 하 네. 그래야 그 마스크 안에 팩 안에 제조사 사장님이 네. 양식껏 뭘 넣을 수 있어요. 아, 그거 이하로는 모를지 가안하아 다르긴 하겠지. 다르긴 음, 하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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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좀 있다. 좀 뭔가 네. 네. 그뭐 음. 많이 넣으신 분도 있겠죠. 예, 하지만 예. 뭐 손해 보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이 되는 팩을 음. 절대 일일이팩 하지 마시고 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만 하셔라. 어. 그리고 20분 이내로 음.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음. 아까우면 몸에 바르세요. 남은 걸 어. 아, 남은 액 짜고 해 짜서 몸에 바르시고. 어. 어~ 이렇게 팩을 너무 자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에. 사실 그래요 팩을 일일 팩을 해서 매일 피부 관리한다고 자랑할 바에는 네. 앰플을 조금 비싸고 좋은 걸 사서 아. 앰플이 뭐냐면 또 설명해 드려야 돼 앰플 세럼 에센스 오, 많아, 많아. 다 똑같은 거야 사실 아, 아, 그래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아. 그니까 세안을 하고 토너 정리를 한 다음에 로션이나 크림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네. 이게 앰플, 세럼, 음. 에센스예요. 오. 이게 말이 다른 나라 말이고 조금 농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 그게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고기, 고기가 사실 영양가를 제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아 제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아 고런 제품에 영양가를 많이 넣어야 돼. 오. 그래야지 걔가 효과를 발휘해요. 그럼 그걸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거를 사도. 그렇죠. 아. 그 그게 낫지 막 매일 팩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 그냥 제 생각에는 조금 가격이 괜찮고 그런 앰플을 사서 에센스나 세럼 그걸 사서 랩을 씌어놔도 돼. 잠깐. 오. 오. 그게 팩이지. 공기 아. 중에 뭔 못날아가게 아 공기와 차단을 하는 게 마스크팩이에요. 그걸 바르고 이렇게. 네, 랩을 씌어놔도 돼요. 잠깐, 그냥 그 정도가 낫지. 유효기간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유효 기간이 지난 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이혜경님이. 왜 물어보시죠? 저 집에 저 이거 많아요. 버리세요. 아, 돼요? 그런데. 네. 이게 버리세요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뜯었을 경우예요. 아, 안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그럼 괜찮아요. 아, 이게 있잖아요. 오. 한 6개월까지 괜찮아. 요 이게 왜냐면 음. 오픈을 하고 네? 썼을 때의그 거지 그 그거지, 그게 밀봉되어 있을 때는 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보통 설마 오픈했으면 날라, 날라갔겠지. 화장품은 오픈하면 안 돼. 그렇지. 남아 있으면. 왜냐면 아무래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네. 닫았다 했을 때는 아이 괜찮아. 뭐한 네. 3개월 지났는데 6개월 지났는데 괜찮아 이러는데 네. 어.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팩은 네. 괜찮아요. 밀봉되어 있는 거는. 그렇죠. 쓰지 않았으면 6개월, 7개월 후까지 가능하다. 냉장고에다 이렇게 받아갖고 어, 넣었거든요. 냉장고 얘기 또 잘했어. 어 냉장고 여기 또잘했어 너무 논을 어, 너무 나쁜 질문 잘해주니까 너무 아, 잘, 안 돼요? 아, 너무 냉장고에... 감사, 너무 감사. 아, 아니 왜요? 내가 이렇게... 깜빡 잊고 있었던 거 자꾸 찝어주니까 아, 나 왜, 제가 나... 아... 기회만 되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왜요? 냉장고에다 넣고 쓰지 좀 마세요. 왜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아니 왜 팩을 왜 자꾸 거지? 냉장고에 넣어? 근데, 그러니까 나도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게 하라고 그왜냐면 이게 너무 잘못된 옛날부터 내려오던 생각인데. 왜? 어 미온수로 세안하고 찬물로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 모공이 작아져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공이 왜작아져죠뜨뜨 찬물 하면 모공이 넓어졌다가 모공 수축이 돼야 예뻐지고. 응. 물론 아주 뜨거운 물 했을 때는. 자극이 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네. 모공이 열리지도 않고요. 오. 그렇게 막 쉽게 열리고 다치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어머머. 찬물로 한다고 모공이 다치지도 않아요. 오. 전혀. 움츠러드는 느낌 그거. 그냥. 자기가 다. 그냥 오. 차가운 거야. 소름 끼치는 거야. 오. 그냥,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그냥. 어. 피부 텐션이 좀 생기는 그런, 그런 건가? 그냥? 텐션이 생긴다고 느끼는 거지. 아,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안 텐션이 왜 생, 텐션이 왜 생겨요? 그럼 계속 나쁘다고. 찬물로 하면 얼굴 계속 올라가겠네. 막 들러붙겠네. 예. <laughs> 절대 아하. 뜨거운 물안 하면 아, 그건 아니고 그래. 마스크팩 왜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되냐면 그그 네. 그, 이게 온도 차이가 제일 안 좋아요 화장품은 어? 아 차가운 아데 넣다 뜨거운 데 넣다 옛날에 화장품 냉장고 엄청 유행했었어요 어, 요즘 요즘에 다 쓰잖아요 어, 계속 쓰는데? 넣다 제대로 쓰는 분은 괜찮은데 네네. 사람이 SRP. 이게 김시장구처럼.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네. 냉 냉장, 냉장고에 넣다가 었 잠깐 네. 밖에 또나 하루 어. 어머나 깜빡하고 안 넣네 하 다시 넣어. 이랬다 다시 넣어. 네. 그럼 걔는 망하네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생명력을 잃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스크팩도 뭐가 문제냐면 얼굴이 예민하고 홍조가 있거나 모공이 네. 커진 사람들이 네. 냉장고에다 딱 꺼낸 다음에 얼굴에 넣으면 순간 아 어, 시원해. 맞죠. 열기 내려가고 살것 같아. 음. 어 모공 작아지겠지. 어. 어, 예민한 거 깔아앉겠지. 네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얼굴이 예민하고 홍조가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팩을 냉장고에서 빼서 얼굴에 착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 얼굴에서 무슨 사인을 보내냐면, 야, 우리 주인님이 지금 네. 차가운 물 올려놨어. 오. 빨리 열을 발생시켜. 아 빨리, 빨리 제 온도를 만들어주자. 아, 아, 몸 이래서 그렇지. 아이 이걸 띄어내고 나면 바로 또 얼굴이 조금 있으면 닿다. 다시 뜨거워지고 더 예민해져요 아 절대 냉장 그냥 상온에 놓고 쓰세요 뭘 상관없어, 그렇게, 상관없어, 그냥... 뭘 그렇게 어 냉장고에 넣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시원하게 먹기 좋게 <laughs> 그냥 얼음을 하나 씹어드세요 그냥 <laughs> 어, 시원하게 어, 음, 이유도 없네. 그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 이게 또 냉장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화장품이 상해요 변질돼요 근데 아, 안 하시는게 좋아요 아 옛날에 네. 우리 엄마들 할머니 시절에 차가운 걸 내릴 길이 없을 때 오이를 썰어서 냉장고에 냉기 아. 그게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잠깐 올려서 열을 뺀 거지 네. 그런 개념으로 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쓰지 말아라 어, 근데 쓰지. 물론 햇빛에 갑자기 확 띄었어요. 네? 막 운동을 했다든지 막 너무 태양이 센 데서 얼굴에 얼굴 화상. 그럴 아. 때는 잠깐 차가운 걸될수 있죠. 아 그럴 때는 그런 용어로 쓰는 거지 음. 평상시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서 쓰는 거는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아라는. 겁니 오, 네. 좋습니다. 오, 예, 예. 어, 오늘 네. 또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여기서 다 풀고 야. 간다. 진짜. 예. 이거 5주치인데, 예. 한 주에 <laughs> 다 하고 관리니까 많이 힘들긴 하네요. 아, 네. 이거 지금 일단 최대한 지금 선생님 좀 바쁘시니까 오셨을 때좀 네. 뽑아볼게요, 한번 선생님. 네. 자, 세 번째 피부 관리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민한 트러블 피부 화장품을 더 발라라 아, 네. 이건또더 발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저 숨은 또 히든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어. 제 얘기는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거라 네. 이게 유민성 씨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막 얼굴에 뭐 나고 막 올라오고 네. 이러니까 뭘더 바르기 싫죠. 예, 네, 바르면 뭐더더 올라오는,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드름이 나거나 얼굴에 뭐가 올라오거나 음. 물론 염증 같은 건 조금 다른 네. 차원이긴 한데 네. 얼굴이 올라오는 이유는 수분이 없거나. 너무 건조해서 더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도 더잘 발라줘야 돼요. 오. 그래야지 얘네들이, 아, 지금 피해지 밸런스가 뭔가 맞춰졌다. 아. 안 올라가도 되겠다. 우리 주인님이 아. 그래도 적정하게 뭔가를 유지를 하고 있네. 유분과 수분이 밸런스가 맞으면 얘네들이 안 올라오는데, 아까 아. 얘기했잖아요. 네. 유민상 씨가 겉에 피부는 기름이 흐르는데 속은 건조하다. 어. 네네. 코디가 뭐 바르라고 한다. 네. 네. 그 얘기가 그래서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음. 아. 그거를 잘해서 수분 크림을 아. 더잘 발라주고 얼굴을 촉촉하게 유지를 해줬으면 아마 더안 났을 거예요. 하.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뷰티 공부하기 전에 여드름이 막 나면 이제 그때 19세 때 별난 20세 때구나 별난 할머니를 분장 진하게 하잖아요. 네. 우리 진짜 진하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더. 그래서 걔를 지우고 나면 얼굴이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뷰티에 관심 갖게 된 건데 그러면 집에 가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 거기 뭐남 부분을 피해서 발랐어요. 오, 오, 왠지 그름거같 됐잖아요. 예, 그러런 뭐, 예, 화장품 을 도고를 것 같고. 정상적인 피부에 발라야 될것 같고 난내는 예. 좀 피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극 주지 말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더낫던 거야. 아하. 걔를 잘 어느 정도 적정하게 물론 기름기 철철은 아니잖아요. 예. 수분을 촉촉하게 해서 유지를 잘해줬다면 음. 아마 여드름이 더 빨리 없어졌을 거예요. 아. 그래서. 트러블 피부는 막뭘안 발라야지, 막 피해야지, 되도록 바르지 말라야지 하시지 말고 음? 화장품을 적당한 걸더잘 발라야 피부가 아 어, 트러블이나 여드름이나 뭐 염증이 안 생긴다를 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너무 피하면 안 돼요. 이거 여름에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여름엔 좀건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드름에 찐득찐득한 크림을 바르지는 않잖아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럴 네. 때 촉촉하게 수분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요. 어... 우리 피부의 관건은 수분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네. 쭉 듣다 보면 수분으로 다통일지네요 그렇죠. 통일되네요. 그렇죠. 아... 똑똑하긴 해. 골디가 아... 말기는 잘알듣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유 진짜부터 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죠. 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아, <laughs> <laughs> 자 그리고 또 네. 궁금한 게요거아 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우리 음. 속으로 여기 음식 있잖아요. 네. 혹시 먹는 것 쪽으로도 좀 이렇게 좀 도움되게 먹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근데 진짜 그게 연관이 네. 있더라고요. 우리 어. 이너뷰티 이너뷰티 하잖아요. 네. 소울 맨날 술 먹고 어. 맨날 과자 먹고 사탕 어. 먹고 뭐저 예, 죄송 저요? 왜? 부르신 거 같아 가지고. <laughs>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 꿀디는 좀 꿀디죠. 에. 역시 그런 사람들이 더날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더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밀가루 빵 부르셨어요? 이런 거. 예. <웃음> <웃음> 계속 부르시는데. 네, 그런 네. 거를 아무래도 뭐 그렇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선배님좀 많이 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 보다는 순서를 바꿔요. 어? 순서. 어. 순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저는 약간 얘기들을 조금 방법을 틀어서 요령 있게 좀 하는 아. 편이에요 오. 빵도 그냥 먹지 말고 아침에 빵 먹는 사람 많잖아요 네? 저는 일단 일단은 좀 맛이 없지만 호밀빵으로 바꿔서 호밀 아. 좀 통밀 오. 좀 굵은 애들 예. 그 예. 백미로 만들고 하얀 가루가 아니고 음. 만든 다음에 음. 그다음에 먼저 식물을 먹어요 야채 어. 첫 번째 샐러드를 그렇죠. 먹고 난 다음에 빵을 먹는 거예요. 아. 식이섬유가 들어간 다음에 하면 이게 밀가루가 들어가는 길을 막는데요막 음. 바로 직선으로 소화되는 거를. 아하. 그럼 피부에 도움이 된대요. 고, 이것도 약간 또 다른 느낌 그거 바꿨어요. 그래서 아. 무조건 일어나면 샐러드부터 먹어요. 오 그리고 나서 먹고 싶은 거좀 먹어요. 아, 음그 아까 같이 먹은, 이왕에 먹는 건데 조금 방, 방법을 좀 틀어서. 응. 빵 것도 짚고 싶잖아. 좋습니다. 그걸 잠깐 참는 거야. 오 그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좋습니다. 어, 네. 자, 우리 출출이들이 또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내주신 질문 지금 하나만 보겠습니다. 음. 조진양 출출이가 질문 있어요. 음. 365일 선크림 바르는데 그 위에 수분크림을 덧발라도 되나요? 근데 귀여워요, 사실 이런 거 들으면. 어, 그래서 봐요. 저도 두 개나 발라? 저는 두, 두 개는 발라야죠. 예. 일회 적어도 두 개. 선크림 발랐으면 된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laughs> 저는 사실 많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연예인도 에. 마찬가지예요. 여자 에. 예쁜 연예인들도 다 마찬가지야. 예. 화장품 바르는 순서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나 많이 뭐 놀래 남자나 뭐 아예 모르고. 어, 뭐. 남자는 예. 뭐 이렇게 끼어들지도 않았어 나 지금 이 얘기 안 해. 예. 너무 많아서 사실 놀래고 있는데. 어, 어? 그럼 이거 순서. 선크림은 선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발라야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 수분을 있어요. 유지하라고 했다고 수분을 그 위에 덧바르면 안 되죠. 아. 수분 크림 바르시고 선크림 바르셔야죠. 아. 당연히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일 처음 거예요 거의 그럼 수분 크림이. 어. 아까 얘기 나 오래 했는데요. 네. 아 잠깐만요. 저 지금 순서는 지금 헷갈려요. 막 아까 뭐냐고 앰플 뭐 이런 거 저는 잘 몰라. 앰플 다음에. 아, 그거 다음이에요? 어, 토너 일단 토너 중요해요. 아. 바 들어 있는 토너? 예. 네. 앰플, 어, 토, 크림, 토, 도, 선크림. 저도 토너 앰플까지 다 해야 되저도 어, 바 토너 하라고 그랬잖아. 아바 토너까지는. 어, 이 어. 살아야지. 아. 시멘트를 우리 바꾸자 <laughs> 우리 저거로. 자. 예쁜 애로. 네. 외출 전에 선크림을 바르고 난 뒤에 오후에 수분 보충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또 질문이. 어. 선크림을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이게 네. 닦아내는 요, 요 토너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살짝 닦고 싹 닦지 말고 화장 지, 지우듯이 닦지 네. 말고 살짝 닦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수분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시면 문제 없어요. 어, 중간에 고런 거 하나 갖고 다니셔도 돼. 요 아, 정비를 네, 한번 사실 해줘야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병이요.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 개구우먼에서 뷰티 전문가로 변신한 정재현 씨 모시고 꿀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유 뭐 우리 좀 아마 우리 출춘이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을 텐데 어 그런가 봐요. 이거 지금 핵심만 얘기하다 얘기하는 데만도 지금 아니 사실 돼. 제가 지금 막 급해서 할게 너무 많아서 하... 얘기를 너무너무 빨리했는데 디테일하게는 못해드렸어요 사실 안 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만 더 일단 일단 급한 대로 어떻게 좀 시간을 좀 빨리 사실 빼주시면. 오늘 한 번에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하나. 그냥 저만 갖고도 그냥. 맞아요. 나도 지금.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니라 달라 우리 최수진 출출이가 음. 한번 더나 오셔서 강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왔네. 네. 네.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에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래도 이제 벌써 마치 시간이 돼 버렸는데 네. 인사 한 마디 해 주시고 아뭐 어, 지나다니면서 네. 그냥 저녁에 목소리 들었을 때참 좋았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정말 가족 같고 또 개그맨 후배가 하고 있는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저도. 정보 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진짜 네. 그렇게 같이 또 막상 만나서 얘기하니까 네. 역시 네, 이렇게 개그맨들끼리 음.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 아, 있어요. 그건 어, 어쩔 피, 수가 없어요. 피가 없어. 끓는 거 같은데 가 있다. 연결이 돼 있어. 배꼽이 조금 어, 가족 같은 <laughs> 느낌이 약간 있다 우리가. 네네네. 그 네, 네, 네. 어, 연결된 느낌이 있다. 네. 조만간에 한번 꼭다 네. 네. 멋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선배님을 네, 보니까 또 이런 노래가 떠올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음. 레이디스코드의 예뻐 예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듣고 3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러 우 에러 우 에러 우